We are infinite and you're watching Billboard. 유후. 이대로 떠나지 마. 내 앞에서 마지막 가는 뒷모습을 보이지는 마. 이번 뉴욕 공연이 마지막, 미국에서 마지막 공연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감동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연에 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성종 씨랑 성현 씨 개인 무대에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3분에 시작할 때 성종 씨의 그 굉장히 남성적인 Make some no 할 때, 와, 모든 팬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와 소리 지르는데, 대기실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 열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연습생 때부터, 가수 지망생 때부터 보던 그런 마이클 잭슨 그런 공연 DVD에서만 보던 상황이 저희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너무 정말 놀랬고요. 팬분들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처음에는 저희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팬분들이 또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괜찮으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인스피릿 분들은 뭐 세계 어디나 다들 똑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굳이 차이점을 찾아보라면, 미국 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대를 정말 같이 춤을 추면서 즐겨주시는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고, 한국 팬분들은 정말 목소리가 정말 크셔서 커다란 함성으로 저희를 또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일을 지내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저의 외로움을 너무 많은 분들이 채워주셔가지고 지금 좀 과분하다 생각하고요. 생일날은 진짜 까먹고 지나가도 모를 것 같을 정도로 미리 다 받은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꼭 다시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저희 인피니트의 멋진 무대 퍼포먼스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월드 투어가 끝나면 저희는 조금의 휴식을 좀 갖고 아마 새 앨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틈틈이 작업을 해놓은 곡들이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인피니트 H 같은 경우에는 지금 H 활동이 끝나자마자 또 다음 앨범을 저희 둘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기회가 온다면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미국에서도 콘서트를 성황리에 잘 끝냈고, 앞으로 남은 일정 뭐 유럽, 두바이에서도 저희는 공연을 열심히 하러 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다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